요즘 들어서 아마존 사업에 대한 관심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아마존 사업에 많이 진출하시곤 합니다. 최근에 창업 다마고치님께서도 이제 아마존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듯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더 아마존 사업에 진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존에도 블로그 체험담처럼 상품을 체험해주는 체험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브랜드 레지스트리 된 셀러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바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같이 초보셀러 입장에서 또 브랜드 레지스트리 아직 안 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그 바인에 대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리고 그 이외에도 제가 리뷰를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고 바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히나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에 아마존 창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아마존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아마존 셀러 보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왼쪽 위에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어떻게 아마존 창업을 시작했는지 나오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아마존의 바인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바인 프로그램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블로그의 뭐 체험단처럼 물건을 아마존에서 우수한 아마존 고객, 바인 고객에게 물건을 보내주고 그 물건을 받은 바인 고객이 리뷰를 남겨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총 30개의 제품을 무료로 제공을 할 수 있고 그 제품을 무료로 받은 아마존 바인 고객이 리뷰를 남겨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품 리뷰를 조금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좋은 걸 나도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품이 분명히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브랜드 레지스트리 그 상표 등록에 대해서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된 셀러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제품을 이제 아마존 바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셔가지고 아마존 바인 고객에게 물건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이 광고라는 기능에 밑에 보시면 바인이라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기능은 여러분들 브랜드 레지스트리 되신 분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바인이라는 걸 누르면 첫 페이지가 이제 바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참여하겠다고 하면은 페이지가 지금 보시는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 여러분들의 아이씬을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고 이제 참여를 하시면은 이제 몇 개를 여러분들께서 제공할지 수량을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대치가 30개입니다. 그래서 30개의 수량을 저는 이렇게 기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참여한 날짜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재고 가능한 숫자가 나오고 이제 총 그 30개 숫자 밑에 5개라고 되어 있죠? 보이시죠? 이 5개가 뭐냐면 총 30개의 물건을 내가 제공하기로 했는데 총 5명의 바인 고객이 이 물건을 주문을 해서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드는 생각이 내가 무료로 제공하면 하루아침에 다 30개를 가져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품에 따라서 30개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한두 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제품들은 이제 30개 제공한다고 해서 또 금세 30개를 가져가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지금 30개를 제가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5개가 지금 제공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제공되는 것들은 그 고객이 실제로 주문을 했는데 그 어마운트, 그 토탈 세일즈 금액에 0원이라고 찍힙니다. 0원이라고 찍히는 것은 이제 바인 고객이 주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정리하면 광고 기능에서 바인을 눌러서 내가 하고 싶은 제품에 아이씬을 넣으시고 참여를 하는데 수량을 정해서 참여할 수 있고 최대치가 30개입니다. 30개 넣고 참여하기를 누르면 이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바인 고객이 여러분들 제품을 보고 갖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30개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바인 고객이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바잉 고객이 이제 리뷰를 남기면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은 제가 이름을 가렸는데요. 바잉 고객이 남긴 겁니다. 바잉 고객은 일단 리뷰를 남기면 일반 고객과는 다르게 그 옆에 바잉 보이스라는 배지 같은 게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 인포메이션에도 보면은 바잉 커스터머 리뷰 오브 프리 프라다. 이 고객은 바잉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제품을 프리로 받았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잉 고객은 대체적으로 리뷰를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남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바잉이 된다라는 거는 아마존에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하고 특히 리뷰를 많이 남겨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리뷰가 다른 아마존 고객에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투표를 많이 받아야 여러분들 바잉 고객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바잉 고객은 리뷰를 굉장히 자세하게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남기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바잉 고객이 무조건 좋은 리뷰를 남겨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품을 솔직하게 평가하는 게 바잉 고객이기 때문에 때로는 안 좋은 리뷰를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잉 고객이 리뷰를 남기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이 바잉 고객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잉 고객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전환이 되는데 이 바잉 고객이 남긴 총 리뷰가 446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Helpful Vote 그래서 971개의 투표를 받은 거죠. 이 리뷰가 내가 구매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투표를 받은 거고요. 그 왼쪽 밑에 보시면은 리뷰어 랭킹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존 리뷰어 랭킹에서 4,969등에 지금 속하는 거고요. 이렇게 리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리뷰 랭킹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마존 바잉 랭킹들이 나옵니다. 마치 게임 랭킹 1등부터 나오듯이 아마존의 바잉 랭킹들이 이렇게 1등부터 1000페이지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등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토탈 리뷰가 4,401개. 뭐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Helpful Vote가 33,259. 어마어마한 그 리뷰를 남겼고, 그 다음에 투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바인 리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되어 있으시면 최대 30개까지 여러분들 리뷰를 바인 고객에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리뷰가 솔직하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좋은 리뷰가 달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무료로 제공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나는 30개를 당장이라도 뿌리고 싶지만 바인 고객이 선택에 의해서 30개를 가져간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현재는 이 바인 프로그램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재고만 있으시면 브랜드 레지스트리 되어 있으시고 얼마든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리뷰 30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리뷰를 얻는, 초반에 리뷰를 얻는 치트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ER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품을 처음 런칭하시게 되면은 리뷰가 당연히 제로입니다. 이 제로인 상태일 때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때 아마존 고객이 물건을 사게 되면은 아마존 고객에게 그 아마존이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 제품은 얼리 리뷰어 프로그램에 참여된 제품이고 이 제품에 대해 리뷰를 남기면 크레딧 2불이라든지 3불 정도에 되는 이제 크레딧을 준다 라는 거로 이제 연락이 가게 되고요. 해당 고객은 이제 리뷰를 남기면 여기 뜨는 것처럼 얼리 리뷰어라고 이제 뜨게 되고 이거는 총 5개까지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런칭을 하시면 여러분의 브랜드 레지스트리 되어 있으시면 이제 바인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ERP 프로그램, 얼리 리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은 총 35개까지 여러분들께서 리뷰를 빨리 참여 안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빨리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리뷰 리퀘스트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 리퀘스트도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리뷰 리퀘스트는 모르시는 분들은 제 동영상 설명란 가서 보시면 되시고요. 요즘에는 기능이 좋아져서 헬리움 10에서 나오는 크롬 익스텐션을 설치하시면 이 리뷰 리퀘스트를 하나하나 일일이 안 하셔도 이렇게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리뷰 리퀘스트를 꾸준히 하시면 좋고요. 저의 경우에는 2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한 날짜로부터 2주 정도 되면 되도록 거의 모든 손님들이 물건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받아야만이 리뷰를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2주 단위로 리뷰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면은 아마존에서 해당 고객에게 이제 이메일이 가니까요. 거기에 이제 리뷰를 남기기 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아시고 싶은 분들은 동영상 설명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바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두 번째 얼리 리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리뷰 리퀘스트 하는 것도 좋은데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은 이 판매입니다. 아마존에서 물건을 많이 판매하셔야 당연히 리뷰가 많이 달리시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100개 판매하시면 하나 달린다라는 마음을 가짐을 가지시고 물건을 계속 판매를 일으켜주셔야 됩니다. 하시다 보면 100개 덜 판매했을 때도 물건 리뷰가 두세 개 더 달릴 수도 있지만 일단 마음가짐은 100개에 하나 달린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판매를 많이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저의 지금 제품이 리뷰가 200개가 넘었는데요. 대략 한 200 뭐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제가 총 얼마를 몇 개를 판매했는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달부터 현재 7월 23일까지 이 아이템을 4,165개 예,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뷰가 정도 되었고요. 제 제품은 지금 한 18개에서 20개 정도에 팔았을 때 리뷰가 한 개씩 달린 걸로 되어 있는데 초반에는 제가 한 100개 팔았을 때 한 개 정도 달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리뷰들도 더 많고 사진 리뷰들도 있고 하다 보면 아마존 고객들이 리뷰를 좀 더 많이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반에 리뷰 증가가 더디지만 나중에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리뷰를 많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스킬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판매를 하시면 리뷰는 달리실 수 있는데 초반에 이러한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바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리뷰 리퀘스트 그 다음에 ERP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반에 리뷰를 좀 더 보강하실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리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아마존의 바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아마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주 많이 생기시고 있는데요. 처음에 런칭하시게 되면 이 리뷰 얻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바인 프로그램에 그 다음에 ERP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리뷰 리퀘스트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꾸준한 판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품의 리뷰를 20개, 50개, 뭐 100개 이런 식으로 늘려 나가신다면 똑같은 광고비를 쓰더라도 나중에 더 좋은 효율이 일어나서 광고비 절약도 하실 수가 있고요. 경쟁사보다 여러분들 제품이 더 많은 선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께 리뷰 초반에 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바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동영상에 코멘트도 남겨주시면 동영상 제작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역시 브랜드 레지스트리 관련된 기능으로 올 건데요. 아마존에서 번들링이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을 같이 판매하시고 싶은데 이 두 제품을 같은 패키지에 포장하지 않아도 아마존의 번들링 기능을 통해서 이 리스팅을 하나로 만들고 아마존에서 한 개씩 픽업을 해서 물건을 보내주는 이 번들링 기능에 대해서도 다음 이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동영상에 알림 설정과 구독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